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기간에 비나 눈이 내리면은 어디나 다 위험하긴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산간 지역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괴산에서 수안포까지 하루에 왕복 7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시간에 거의 한 1, 2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긴 한데 가끔씩 늦었을 때는 과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즉시 속도를 줄이고 다시 말하면은 정신을 가다듬고 안전운행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일이 5시에서 6시 정도 끝나는데요. 11월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5시만 되더라도 날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골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안전운행이 더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괴산에서 수안보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괴산이란 곳에 방문한 게 2003년도입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차도 없이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괴산에 오게 됐는데 괴산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에 괴산군에서 자연특별시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괴산은 아직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사람들이 살기엔 너무나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안양으로 출퇴근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달에 수안보로 내려왔는데 수안보에서 괴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길을 잘못 든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사진과 영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도시에서 살 때는 뭔가 멋있는 것들, 세련된 것들을 영상에 담고 싶었다면 이곳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 풍경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근처의 월악산에 가서 물소리, 숲소리 같은 것들을 영상과 함께 담아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이제 수안보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길이 하나도 안 막히다 보니까 과속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에서는 80km 내외로 달리다가 마을이 있는 지역에서는 60km 제한으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근처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올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안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더 좋아지고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장사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수안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뭐 망했다느니 아무것도 안 된다느니 이런 아주 서운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제가 뭐 딱히 집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수안보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그분 영상이 자주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린 영상 중에는 상당히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 수안보에 보시면은 예전에 하나콘도라고 있어요. 하나콘도, 한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머물기도 했다는 그 하나콘도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 옆에 한화에서 새로 지은 그 보험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그 연수원이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투숙객을 받지 않고요.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연수받는 호텔이기 때문에 연수기간이 아닐 때는 불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안부에 아주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짓다가 뼈대만 남겨놓고 한 10년 넘게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제 시작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도 나고 찾아와서 보고 이제 다시 오고 싶고 이런 기간들이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요양병원도 지금 운영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예전에 와이키키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호텔입니다. 그 와이키키 호텔 관련된 영화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물론 여기가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손을 보고 재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충주시에서도 그렇고, 수안부 사람들도 그게 좀 다시 재기를 하면 관광객들 더잘 받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했거든요. 근데 막 들어가가지고 무단 침입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안보가 뭐 관광객이 떠났다느니, 뭐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 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관광협회 회장님 만나갖고 다 일렀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화재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관광협회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면요, 굉장히 그 유튜버 분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올린 이 영상 보시면은 당장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안부가 예전처럼 뭐 지나가던 개들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지가 수안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쇠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안부 온천이 전국 3대 온천으로 지정됐고요. 관광객들도 점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를 좀 하자면은 수안부 들어오는 그 입구에 유원재라고 하나콘도 옆에 또 하나 그 보험연수원 옆에 있거든요. 그 프리미엄 숙박업소가 하나 생겼는데 1박 2일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고급 숙박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유원재 회장님이 일본에 있는 온천까지 다 둘러보시고 나서 수안부만큼 좋은 입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제긴 얘기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 아우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올 겨울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